예, 지난 시간에 그 OFDM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몇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서, 일단은 그 OFDM 뭐 이론적인 내용은 그대로 그냥 설명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근데 LTE에서 그러니까 다운로드에서 지금 OFDM MA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기법으로. 근데 제가 뭘 틀렸냐면은, 그러니까 LTE one frame이 정확히 기억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ms이고, 그 다음에 이게 one frame이 10개의 서브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one sub frame은 당연히 1ms이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OFDM 7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one sub frame이 두 개의 time slot으로 다시 또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one time slot은 당연히 0.5ms일 거고, 그 다음에 one time slot이 이제 one time slot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일곱 개의 OFDM 심볼일 수도 있고 여섯 개의 OFDM 심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일곱 개 OFDM 심볼이다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멀 모드고요. 노멀 모드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extended CP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cyclic prefix를 좀 더 길게 썼을 때, 예, 그때는 OFDM 심볼 길이 자체가 길어지니까 여섯 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시험에 낼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그 LTE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커버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요거를 빼먹고 타임슬롯을 빼먹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carrier aggregation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carrier aggregation 예,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어져 있어도 되고 따로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다 20MHz라고 그랬죠. 예, 20MHz, 여기 20MHz 이렇게 밴드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하는데, 예, 그것을 이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요 각각 하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컴포넌트 캐리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요게 지금 요렇게 지금 OFDM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볼록볼록 한 거, 요거 딱 하나, 예,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서브캐리어라고 했었죠. 예. 예,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서브캐리어 스페이싱 이게 지금 얼마였죠? 예, 15kHz 이렇게 됐습니다. LTE에서는 서브캐리어 스페이싱이 15kHz로 고정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5G에서는 그것의 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뭐 30kHz, 60kHz 뭐 이런 것들이 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5G에서는 이 soft carrier spacing 스페이싱이 예, 뭐 30kHz 일도 때도 있고, 물론 15kHz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예, 있고 뭐 60kHz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5G에서는 이제 이거를 그 numerology라고 하는데, 뭐 5G numerology라고 해가지고 numerology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5G 뉴머럴로지라고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번역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됩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좁아지면,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좁아지면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길어지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15kHz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15kHz 분의 1 이게 66.7 마이크로세크가 돼요. 다시 66.666666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 길이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OFDM 심볼에 이렇게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TU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OFDM 하나의 그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고 요 앞에 뭐가 달라붙습니까? 여기 예, 사이클릭 프리픽스가 달라붙는 거죠. 예. 그래서 요 TU가 지금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온 거죠. 예, 여기서 예,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LTE 경우에는 TU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 예, 뒷부분 요만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인다 그랬죠. OFDM 만들 때. 근데 어쨌든 여기 길이가 지금 뭡니까? 66.7 마이크로세크고요. 그 다음에 노멀 모드일 때는 노멀 모드일 때는 여기가 5.2 마이크로세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복잡한데 표준안을 제가 잘 안 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노멀 모드에서 7개의 OFDM 심볼이 원 타임 슬롯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7개의 OFDM 심볼이 그러니까 원 타임 슬롯에 들어가는데 원 타임 슬롯은 0.5 마이크로세컨이 되고 근데 첫 번째 그 OFDM 심볼만 요게 CP가 그러니까 사이클릭 프리픽스가 5.2 마이크로세컨이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6개 OFDM 심볼에 대해서는 4.7 마이크로세컨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왜 그랬냐? 그럼 왜 첫 번째 것만 기냐? 아, 이거는 단순히 그냥 타임 슬롯의 길이를 맞춰 주기 위해서요. 왜냐면 이제 원 타임 슬롯이 얼마입니까? 0.5 밀세컨인데 이거 숫자 맞추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첫 번째 OFDM 심볼만 조금 길어진 것 뿐이에요. 보시면은 이 4.7 마이크로세컨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CP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예, 딜레이 스프레드의 길이보다는 길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매크로셀 좀 큰 셀이 길고 아웃도어에 나갔을 때 딜레이 스프레드가 일반적으로 1마이크로세크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도어에 들어갔으면 딜레이 스프레드가 1마이크로세크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상당히 여유있게 그 딜레이 스프레드가 잡혀있는 걸 볼 수가 있죠. 4.7, 5.2로 이렇게 꽤나 길게 잡혀있습니다. 지금 LTE 표준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5G에서 지금 그러니까 5G 뉴머럴로지라고 부르는 거 이걸 보면은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Subcarrier spacing이 spacing이 15kHz 그렇죠 그다음에 30kHz 60kHz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below 6GHz 말하는 거예요. 그 밀리미터 웨이브 쪽 말고 28GHz 대용 말고 지금 3.5GHz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5G 폰 사신 분은 이제 5G 쓸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없어서 못 씁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LTE에서도 LTE에서는 15kHz로 고정인데 5G numerology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sub-carrier spacing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런 이유는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15kHz 그러니까 sub-carrier spacing이라는 게 결국은 그것의 역수가 OFDM 심볼의 길이를 결정을 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CP를 제외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갈 때 우리가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요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이 sub carrier 네, 스페이싱의 역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15kHz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66.7 마이크로세크가 되는 건데 여기다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CP를 갖다 붙이죠. 근데 어찌 됐건 이 랭스가 지금 그 그러니까 서브캐리어 스페이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서브캐리어 스페이싱을 이렇게 크게 키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되는데 15kHz도 되고 5G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60kHz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에 sub-carrier spacing을 60kHz로 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 데이터의 길이가 4분의 1로 짧아지죠. 왜냐하면 여기가 4배가 되니까 그렇죠? 4배가 되니까 이 데이터의 그 이 시간 자체가 짧아지죠. 그럼 이렇게 짧은 패킷을 왜 쓰냐? 우리가 짧은 프레임을 왜 쓰냐? 그게 바로 URLLC 때문이죠. 그렇죠?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을 하려면은 어쨌든 이 데이터가 이렇게 비트 단위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프레임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이 길어지면은 처리할 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레이턴시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low latency 특히 요거죠, 그죠? 네, 여기 이게 뭡니까? 5G에서 얘기하는 게 low latency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에서 트랜스미션하는 시간을 줄이려면은 이게 프레임 랭스가 짧아져야 돼요. 근데 프레임 랭스를 결국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sub-carrier spacing이거든요. 그러니까 sub-carrier spacing을 길게 하면 이 프레임 랭스 자체가 4분의 1로 줄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low latency application에서는 이 sub-carrier spacing을 이렇게 키워줍니다. 그래서 나름 중요한 컨셉이고요. 뭐 숫자를 정확하게 뭐 기억한다라기보다 왜 sub-carrier spacing이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plink에서는 그러니까 LTE에서 uplink에서는 우리가 OFDMA를 사용하지 않고 사실은 뭐 그 약간 DFT 프리코딩을 써가지고 OFDM 그 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어쨌든 컨셉상으로는 아 아니군요 이게 다운로드죠 그러니까 다운링크죠 예, 다운링크에서는 OFDMA를 쓰지만 업링크에서는 싱글 캐리어 FDMA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현을 할 때는 약간 OFDM 비슷한 구조를 사용을 하긴 해요. 근데 컨셉상으로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거는 이게 뭐냐면 싱글 캐리어 그걸 이제 한번 그려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OFDMA는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이게 볼록볼록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차피 업링크니까 업링크는 어떻게 됩니까? 업링크는 넓은 밴드 이식을 주어졌을 때 그냥 여기서 유저 1이 쓰고. 요만큼은 뭐 유저2가 쓰고 예를 들어서 유저2는 별로 뭐 보낼 데이터가 없다 유저3는 더 없다 이게 유저3 유저4는 뭐 보낼 데이터가 좀 많다 뭐 그러면 이렇게 좀 많이 쓰고 네. 유저4 네.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를 우리가 싱글 캐리어 FDM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저 각각의 유저 트래픽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구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FDMA이고요. Frequency Division Multiplex을 쓰고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유저 1에 대해서는 유저 1의 시그널은 어쨌든 캐리어가 하나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멀티 캐리어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업링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그 OFDM 방식이 트랜스미터에서 뭘 합니까? 예. 트랜스미터에서 OFDM 방식 그 수식을 살펴보면은 인버스 FFT를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수식이 이런 수식이 있었어요. 예. 엔포인트 FFT를 할 때 뭐 이런 수식이 있었죠. 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게 16QAM에서 왔다고 칩시다. 뭐 64QAM으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16QAM 심볼이라고 이렇게 치면
어떻습니까? 예. 이게 어쨌든 적당히 익스포넨셜 어쩌고가 곱해지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뭡니까 이건? 이거는 그 복소수 평 복소 평면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다 그 일이죠. 예. 유니서클 안에 있는 어떤 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는 사실은 커지지 않죠. 이거를 뭐 이거 백날 곱해봐야 이거 곱해봐야 매그니튜드는 커지지 않죠. 어쨌든 페이즈만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어쨌든 그거를 네, 엄청나게 이렇게 더하죠. 네, 이렇게 더합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의 매그니튜드가 이게 타임 시퀀스인데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커질 때도 있고 굉장히 작아질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it could be very large or very small. 그렇죠? 아주 작아질 수도 있고, 네. 아주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크다 작다 하려면은 복소수는 원래 크다 작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소수의 놈이 네.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네. pick to power ratio. 그래서 PAPR 네. Peak to Average Power Ratio가 매우 커져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어떤 타임 시퀀스가 어쩔 때는 너무 크고 어쩔 때는 너무 작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앰프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앰플리파이어의 그 non-linearity가 굉장히 크게 되겠죠. 앰플리파이어의 그 linearity 를 유지해 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앰프를 사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기지국이야 뭐 좋은 거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각각의 사용자가 굉장히 큰 리니어 앰프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결국은 넌리니어 앰프를 그러면 싸구려 넌리니어 앰프를 사게 되면 그만큼 성능 저하가 오겠죠. 그래서 이 앰플리파이어 넌리니어리티 그러니까 앰플리파이어가 넌리니어 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뭐 그 전에 제가 뭐 얘기할 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QPSK에서 왜 4분의 파이 뭐 QPSK 그 shifted 된 그거를 쓰느냐. 그래서 뭐 zero crossing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얘기할 때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그 QPSK의 문제점을 보면은 constant envelope이긴 한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올 때 이걸 보냈다가 이걸 보내면은 이렇게 이제 zero crossing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amplifier non-linearity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amplifier non-linearity. 그러니까 제가 뭐 linearity 썼다가 non-linearity 썼는데 뭐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실 걸로 믿고. 그러니까 amplifier를 non-linear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네. 근데 그 리니어 앰프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 특성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리니어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맨날 그 전자회로 배울 때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이라고 그리잖아요. 근데 그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을 그리는 이유가 그 스몰 시그널일 때 리니어하게 동작을 하는 거지. 그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전혀 리니어하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앰플리파이어 특성 곡선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이어스 잡아가지고 여기서 리니어하다라고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하고 쓰는데 근데 인풋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이 XN 즉 OFDM을 사용했을 때 이 타임 시퀀스가 어쩔 때는 굉장히 커서 여기 있다가 어쩔 때는 굉장히 작아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신호가. 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뭐 썸에 어쩌고 저쩌고에 그죠? 예, 썸에 뭐 X 뭐 K인가요? 뭐 I인가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니까 요게 QAM이니까 안 그래도 QAM은 그나마 그죠? 커다 작았다 하는데 이거를 그나마 썸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클 때는 아주 크고 작을 때는 아주 작겠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그 업링크에서는 OFDMA를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예. 이 PAPR 문제 때문에. 그래서 Peak to Average Power Ratio, 그러니까 Peak 이게 너무 크다라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죠? OFDMA를 사용을 할 때. 예. 근데 다운링크에서는 뭐 견딜만 하니까
그 정도는 그냥 비싼 거 쓰고 만다라고 해가지고 다운링크에서 그냥 쓰고 있고요. 근데 업링크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싱글 캐리어 FDMA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싱글 캐리어 FDMA를 구현을 할 때 DFT 프리코딩을 해가지고 사실은 OFDMA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DFT 뭐 프리코딩한 OFDMA다 뭐 이런 책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 그거는 뭐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들 얘기고 그냥 이렇게 LTE에서는 다운링크는 OFDMA이고 업링크는 싱글 캐리어 FDMA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알아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OFDM 저희가 배울 때 이제 FFT를 쓴다고 그랬는데 FFT를 쓴다고 했으면 여러분들 그 일단 엔포인트 FFT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FFT는 원래 수식으로는 DFT랑 똑같죠. 그죠? Discrete Free Transform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 fast한 알고리즘이죠. 그죠? DFT를 fast하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FFT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FFT는 그러면 언제 FFT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n이 2의 k승으로 표시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n이 뭐 256, 뭐 512, 네. 그렇죠? 네. 1024, 뭐 1048, 뭐 하여튼 이런 숫자가 될 때 우리가 그 FFT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LTE에서는 서브 캐리어 개수가 그러니까 컴포넌트 캐리어 원 컴포넌트 캐리어 컴포넌트 캐리어가 보통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우리가 쓰는 진 시스템을 뭐라고 봐야 된다 그랬어요? LTE 예, Advanced Pro라고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컴포넌트 캐리어가 지금 대부분의 경우 다 20MHz란 말이에요. 헤르츠고 여기에 캐리어 개수가 몇 개냐면 그 멀티 그러니까 서브 캐리어 개수가 1200개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서브 캐리어 개수. 그런데 그건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1200개라고 해 놓고서 FFT는 이게 숫자가 이렇게 1200이 여기 없죠. 그죠?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걸 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예.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 2048 이게 이걸로 해요. 예. 2048 FFT를 쓰고 그러면 이거 1200개인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다가 이거 빼면 얼마입니까? 지금 1200 빼면은 2048에서 예, 1200을 빼면은 848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요거 두 개 나누면은 아이고 88 맞죠? 예. 이게 424가 나오나요? 예. 그러면 어쨌든 여기 424개가 있고 여기 42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여기다가 여기 이제 보내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거 다 0을 때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FFT를 할 때는 몇 포인트 FFT를 하는 거냐면 2048 포인트 FFT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zero padding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혹시라도 FFT 쓴다 그래놓고서 1200개 서브 캐리어가 이게 말이 되냐 예, 혹시 그런 걸 지적할 사람이 있을까봐 예, 실제로는 예, 2048 FF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시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이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예, 2048 포인트 FFT가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휴대폰은 유튜브 데이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시버니까 뭐가 돌아가 그렇죠? FFT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기지국에서는 인버스 FFT가 돌아가고 있을 거고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T by MR 마이모 시스템 보겠습니다. 그 트랜스미터 안테나가 MT계, 예, 그다음에 리시버 쪽에 안테나가 MR계.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frequency flat fading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ISI가 없죠, 그렇죠? ISI가 없고 그냥 단순히
어떤 스칼라가 곱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채널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의 채널 게인을 H11 그다음에 이거를 H21 인덱스가 1에서부터 2로 그러니까 안테나 1에서부터 2로 가는 패스에 대한 채널 게인을 H12라고 하지 않고 H21으로 할 거예요. 그냥 그래야 수식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H에 MR 이것도 MT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MT번째 안테나에서부터 MR번째에 안테나로 가는 채널 게인을 H의 섭스크립트를 우리가 그러니까 리시버 안테나의 섭스크립트를 먼저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식을 어떻게 적어낼 수 있냐면 슬 벡터를 쓰고 왜냐면 리시버 지금 리시버 쪽에 안테나가 MR계에 있으니까요. 이게 H11, H12 아 이게 좀 모자라 여기가 좀 가려졌는데 뭐 적당히 봅시다. 1, MT, H21 뭐 이렇게 된다는 건 뭐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MR1 그렇죠? 쭉 해서 H에 MR, MT 여기서 X1, X2 쭉 하고 X에 MT 그 다음에 더하기 노이즈는 네, 노이즈는 어차피 리시버에서 그 프론트엔드에서 나온다 그랬죠? 예,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N에 예, MR이죠, 그죠?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들어오는 패스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하나 들어오고 여기서 하나 들어오고 쭉 해서 여기까지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수식을 이렇게 행렬식으로 적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식이 결국은 우리가 네, 적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 벡터는 제가 벡터는 언더바를 칠게요. h라는 채널 매트릭스에 예, x라는 벡터 곱하고 n이라는 노이즈 벡터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요거가 바로 채널 매트릭스가 되겠죠? 네, 채널 매트릭스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예, mr by mt가 됩니다. 예, 매트릭스 사이즈는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당연히 리시버 쪽에 있으니까 MR by 1 벡터가 되고요. 요것도 MR by 1 벡터가 됩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캐패시티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쓰는 테크닉이 뭐냐면 예.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저거를 스페셜 멀티플렉싱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좀 전에 쓴 수식은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X1하고 X2하고 이런 걸 다 같게 만들 수도 있죠. 그죠? 내가 보낼 때 요거를 예. 그죠? 예. 다 같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심볼을 보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다이버시티를 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이버시티를 원할 때 여러 개의 뭐 그러니까 X 그 벡터를 보낼 수 있는데 그걸 다 똑같이 보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다이버시티를 원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릴라이벌하게 뭐 보내고 싶다 이러면은 근데 그렇지 않고 빨리 보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X1하고 X2는 전혀 전부 다 다른 심볼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전부 다 예. 다른 심볼이에요. 이게 X1도 다 다르고 X1, X2가 전부 다 다른 심볼이다. 그러면 총 몇 개의 심볼을 보내는 거가 됩니까? 예, MT계의 심볼을 동시에 보내게 되죠. 예. 예, MT 심볼 이게 동시에 보내지는 겁니다. 그렇죠? simultaneously 동시에 MT계 심볼을 다 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special multiplexing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통신의 어떤 기본적인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신을 할 때 이제 그 통신을 왜 하느냐 말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결국 뭐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 보내야 될 일이 생기면 뭘 쓰면 됩니까? 다이버시티를 써야 되죠. 되는 거죠. 빔포밍을 쓰거나 그러니까 빔을 이렇게 모아주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랑 빔포밍이랑 그러니까 약간 다른데 컨셉은 예를 들어서 맥시멀 레이셔 컴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걸 빔포밍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좀 이따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통신이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스페셜 멀티플렉싱이 뭐냐면 예. 빠르게 보내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다이버시티는 정확하게 보내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스페셜 멀티플렉싱을 하면 우리가 타임이나 프리퀀시를 더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는 거예요? 예, 안테나를 드럽다 많이 세워서 예,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페셜 멀티플렉싱을 사용을 할 때 트랜스미터 그러니까 CSIT 상황이다라는 걸 가정을 일단 해 보면요. CSIT 상황이 CSIT면은 당연히 CSIR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 트랜스미터에 있으면 리시버에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CSIR이 안 되면 이건 아예 통신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리시버에는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트랜스미터도 다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H라는 매트릭스, 그러니까 Y가 지금 HX 더하기 N인데 이 H라는 채널 매트릭스를 예, 트랜스미터하고 예, 리시버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예,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 스페셜 멀티플렉싱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써놨다시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면은 그게 이제 베스트인데요.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of 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 매트릭스의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머신러닝에서도 나오고 뭐 온갖 그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데는 뭐 요새는 정말 단골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decomposition이라는 거는 원래 뭐 학문의 뭐 전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이걸 이제 decomposition 합니다. 그래서 분해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H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것이 U라는 녀석하고 시그마라는 녀석하고 V의 허미션이라는 녀석 어쨌든 세 개의 매트릭스에 곱으로 써진다라는 거죠. 이게 임의의 매트릭스인데 H라는 어떤 매트릭스인데 사이즈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MR by MT고요. 네, 근데 여기 U 매트릭스는 지금 MR by MR이고요. 네, 여기 V 허미션 매트릭스 이거는 이제 MT by MT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그마 매트릭스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MR by MT가 되겠죠. 예. 그런데 뭐 decomposition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뭐 합니까? 이거 분해해가지고 분자 뭐 원자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원자 핵이 어쩌고 전자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그런 컨셉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떤 뭔가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떤 펀더멘탈한 뭔가로 이렇게 쪼개요. 그래서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게 어떤 하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나타내는데 그거를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는 몇 개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뭐 QR 팩토라이제이션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팩토라이제이션은 뭐 무지하게 많은데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예. 그 팩토라이제이션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디컴포지션이 뭐냐면 싱글러 밸류 예. 디컴포지션. 팩토라이제이션이 뭐 나눈다는 얘기니까 뭐 그거나 그거나 근데 예, decomposition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줄여서 항상 SV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주 유명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학부 수준에서는 뭐 몰라도 되는데 사실은 근데 보통 이제 석사 들어가고 뭐 신호처리나 또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쪽 하면은 아마 뭐 거의 100% 만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임의 사이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이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있죠. 이제 그거는 그
뭐였었죠? 여러분들이 그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떤 다이고널라이즈가 되냐 안 되냐 해가지고 뭐 S에 A에 뭐 S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A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이고널라이즈된 그 대각화 행렬이라고 하면은 A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T에 뭐 S의 인버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다이어거널 그러니까 대각 행렬이고 요거 S의 컬럼들은 다 뭘로 이루어져요? 아이겐 벡터들이 이렇게 다 컬럼들이 다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S의 인버스는 이제 그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그것의 뭐 인버스 매트릭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아마 이제 그 선형대수 시간에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런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A가 뭡니까 이게? 이게 N by N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만 되는 거거든요. 정사각형 매트릭스일 때만 되는 거고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 SVD는 사이즈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렉탱귤러 매트릭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 그 길이가 다른 거 물론 같을 때도 되지만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아는 요 아이겐 벡터 가지고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하고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일단은 예, 행렬 자체가 예, 렉탱귤러 매트릭스 그러니까 렉탱귤러 아니에요. 스퀘어 매트릭스. 예. n by n일 때만 되는 거고 SVD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 U가 지금 무슨 매트릭스가 되냐면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예, V도 유니터리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V도 유니처리 매트릭스면 V 허미션도 유니처리 매트릭스입니다. 네. 그래서 U하고 V는 모조리 다 유니처리 매트릭스입니다. 유니처리 매트릭스에 갖는 특징이 뭐냐면 U 허미션이 U의 인버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V 허미션은 V의 인버스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역행렬을 구하는 거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렇죠? 예. 3x3만 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역행렬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렇죠. 예, 엄청나게 힘든 그런 작업인데 손으로 하려면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쉽죠. 유니처리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니처리 매트릭스는 컬럼들이 예, 그 오소 노멀한 경우죠. 그렇죠? 예, 서로 수직이고 노멀할 때 그렇죠? 길이가 다 1인 예, 그런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죠.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전부 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만 돌려주면은 인버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시그마는 예, 시그마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예, 시그마 1, 시그마 2 이렇게 쭉 되고 여기가 다 0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어요. 대각행렬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다이고널 매트릭스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 뭐냐면은 이게 예, 사이즈가 MR by MT가 되니까 그렇죠?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off diagonal entry들은 모조리 0이에요 예. diagonal entry만 있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 singular valu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걸 항상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 항상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 한 다음에 예, 무슨 짓을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지금 채널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그럼 어쨌든 리시버에 전해지는 거는 지금 y 벡터가 전해지죠. 그죠? 예. 그럼 리시버에서는 무슨 짓을 하냐면 y 틸드를 만들어 내는데 u 허미션 y를 해 가지고 y 틸드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y 틸드를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인풋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지금 x 벡터라고 했죠. 예. 그런데 먼저
X 벡터를 만드는데 V 매트릭스를 곱해서 만들어요. 근데 트랜스미터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 V 매트릭스를 H를 알고 있으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H를 알고 있으니까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H를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 U의 시그마의 V의 허미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U하고 시그마 V를 모조리 알고 있는 겁니다. TX도 알고 있고 RX도 알고 있고. 그렇죠? 왜냐면 CSIR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리시버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리시버에서 어떤 뭐 컴바이닝, 리시버 컴바이닝이라고 할까요? 네. 컴바이닝 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네, 프리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리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미터에서 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 수식에서 여기서 양변에 그러니까 앞쪽에다가 U 허미션을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U 허미션 Y 팩터는 U 허미션의 H X 더하기 U 허미션의 N 벡터가 되죠. 자 그런데 어차피 U 허미션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Y 틸드의 그죠? 벡터죠? 여기가 Y 틸드의 벡터죠? 그러니까 전개 나갑시다. U 허미션에 H는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은 U 시그마 V 허미션이었었죠? 그 X 벡터에 U 허미션의 n 벡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전개시키면 U 허미션 U의 시그마의 V 허미션이고요. 여기서 지금 X가 나오는데 X는 지금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V 곱하기 X의 틸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V 곱하기 X의 틸드라고 할 수 있고요. 더하기 U 허미션의 n 벡터 이렇게 되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U 허미션 U하고 V 허미션 V는 뭡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U 허미션은 U의 인버스가 되고 V의 허미션은 V의 인버스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시그마 곱하기 X 틸드의 벡터 더하기 U 허미션의 N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U 허미션 자체도 유니터리 매트릭스 때문에 이거는 N 그냥 그 이걸 뭐 n 이 틸드라고 쓰면 되고요. 이것의 분포는 사실은 원래 n의 분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니처리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일반적으로 분포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어차피 랜덤하니까요. 그죠? 노이즈니까 랜덤한 그죠? 지금 그러니까 멀티디멘셔널 어떤 가우시안 벡터인데 분포가 바뀌지 않아요. 유니처리 매트릭스의 특성상. 그 왜 그런지 알겠죠? 이렇게 유니처리 매트릭스라는 게 사실은 그 오소고날하게 이렇게 회전 이동한 건데 그 가우시안 그거 회전해봐야 계속 가우시안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서큘러 시메트릭한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시그마가 지금 뭐예요? 거의 그 다이아그램 매트릭스처럼 생겼죠, 그죠? 예, 이렇게. 시그마 1, 뭐 시그마 2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결국 그 우리가 저 수식을 이용을 하면은 그 시소 채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수식이 그러니까 y 틸드의 이게 시그마의 이거 더하기 n 틸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시그마가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y 틸드의 1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시그마 1 곱하기 x 틸드의 1 더하기 뭐 n 1 틸드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이제 벡터 이퀘이션이잖아요. 그죠? 이건 벡터 이퀘이션인데 요거는 스칼라 이퀘이션이에요. 스칼라예요. 숫자예요. 숫자. 스칼라 이퀘이션.
이런 게 몇 개 만들어지냐면 정확하게 y에 뭐라고 할까요? k개만 만들어진다라고 합시다. 시그마 k x k n k. 근데 이 k가 뭐냐면 예, rank of h입니다. 그래서 h에 딱 랭크만큼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모 시스템에서 예, 마이모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마이모 시스템이 지금은 몇 개 안테나였었죠? 그러니까 MR by MT 개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시버 안테나 R 개, 예, 그다음에 트랜스미터 안테나 MT 개. 예. 이때 그런 마이모 채널은 사실은 뭐랑 똑같아지냐면 이 rank of H의 그렇죠? H 개의 사이소, 뭐 그냥 시소라고 해도 됩니다. 예. 시소 채널하고 똑같이 됩니다. 시소. 채널하고 같아진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은 멀티플 그 데이터 스트림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랭크 개수만큼 여러 개의 심볼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하고 프리퀀시를 사용을 한 게 아니라. 근데 이 미모의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다른 그 심볼들을 보내면 그게 다 섞여 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애딩이 되는데 리시버 안테나에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세퍼레이션 돼 있는 예,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새로운 예, 랭크 H계 어떤 새로운 그 파이프가 이렇게 생겨난 거죠. 예, 서로 전혀 간섭을 주지 않는 그런 스칼라 채널 랭크 오브 H계가 예,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랭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랭크가 뭐예요? 랭크가 랭크 오브 H라고 하면은 그죠? 예, 인디펜던트한 그 컬럼의 개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그 맥시멈 인디펜던트 컬럼의 개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랭크가 뭐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그 네 개의 컬럼들도 다 뭐 세 개의 컬럼도 다 인디펜던트 할 테니까. 근데 뭐 그냥 편하게 인디펜던트 컬럼의 개수라고 합시다. 컬럼의 개수라고 해도 되고 로우의 개수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일반적으로 그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랭크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H 트랜스포즈의 랭크나 H의 랭크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왜 H 허미션의 랭크도 마찬가지겠죠. 다 똑같아지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랭크의 특징이 뭡니까? 랭크의 특징은 예, 랭크는 항상 그러니까 로우의 개수하고 하고 컬럼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인디펜던트한 컬럼의 개수니까. 그냥 컬럼의 개수는 그냥 컬럼 그 축 센 거잖아요. 세로 줄이 몇 개냐, 가로 줄이 몇 개냐. 가로 줄이 몇 개냐가 로우고 로우 개수죠. 세로 줄이 몇 개냐가 컬럼의 개수인데 행렬에서. 근데 인디펜던트한 컬럼만 세야지 이제 그게 랭크가 되니까. 그러니까 랭크는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수식이 그러니까 rank of h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예. mt하고 mr보다는 작겠죠. 왜냐하면 h의 지금 사이즈가 우리가 h가 지금 mr 곱하기 mt였었잖아요. 그죠? 예, 로우 개수가 mr개, 컬럼 개수가 mt개였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랭크는 그거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랭크 개수만큼 여러 개의 그 시소 채널을 만들 수 있는데 사이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채널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만큼 만들어낼 수 있냐면 요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셜 멀티플렉싱으로 데이터를 몇 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것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갤럭시 노트 10이었나? 9이었나? 보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트랜스밋 안테나는 2개 그 다음에 리시버 안테나는 4개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비싼 폰 쓰시는 분은 좀 싸구려 쓰시는 분은 트랜스밋 안테나가 아마 1개 리시버 안테나는 아마 2개 왜냐면 하나는 이렇게 쉐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USRP 그 실험해 보던 거 생각하면 아마 알 텐데. 그 다음에 좀 비싼 거 휴대폰을 사신 분은 아마 트랜스미터 안테나 두 개, 리시버 안테나 네 개, 뭐 아, 대충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런 상황이면은 아 내가 네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여기 비싼 거 샀다고 치고 그러면 요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링크에서 생각해 보면 베이스 스테이션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예, 트랜스미터 안테나를 세울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비싼 휴대폰에 리시버 안테나가 네 개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면 노트 10이었나 뭐, 하여튼 예. 그 전 버전도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일일이 체크를 안 해봐서. 예. 그러면 네 개의 스트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모 빔포밍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거는 좀 전까지 한 거는 이제 스페셜 멀티플렉싱에 대해서 커버를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마이모 빔포밍 보겠습니다. 이 빔포밍이라는 용어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 빔포밍이라는 우리말로는 뭐 빔 형성 기법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형성 기법 이렇게 번역을 하는 때도 있고 번역 안 하고 그냥 다 빔포밍 그래요. 요새 하도 많이 이 말을 써갖고 빔포밍 그냥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빔포밍은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로 빔포밍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예, 하나는 그 아이겐 빔포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빔을 만드는 거예요. 예, 빔을 뭐라 그럴까요? 디렉션, 빔 디렉션. 예. 빔 디렉션을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이렇게 산에다 대고 야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저쪽 방향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 안테나가 이렇게 있을 때, 안테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사용자가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디렉션을 안 잡고 주면은 이게 그 파워가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걸 반하지 않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파워를 쏴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파워가 이쪽으로 다 가게, 옆으로 새나가지 않게 예. 이렇게 하는 거를 빔포밍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빔포밍은 그 의미였어요. 예. 그러니까 빔에 디렉션을 주자라는 거죠. 디렉션을. 예.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받을 때 귀를 기울일 때 이쪽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쪽에만 귀를 기울이면 옆에서 딴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잘 안 들리겠죠 얘한테. 그러면 이게 인터페런스를 제거하는 짓을 지가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옆 사람이 떠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귀를, 이 녀석이 귀를 이쪽에다만 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리시버 빔포밍이죠. 요게 이제 트랜스밋 빔포밍이고, 어쨌든 이런 건 그러니까 빔의 디렉션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이거를 원래 빔포밍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 아이겐 빔포밍은 뭐냐면 멀티플 안테나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이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여기에도 들어오고 여기도 신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고 얘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신호가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그냥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합치면? 그냥 합치면은 상쇄돼 가지고 빵이 나오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얘가 여기다가 뭘 이렇게 곱해요. 여기다가. 네. 곱해요. 어떤 복소수 뭐 어떤 C를 곱해. 그래 가지고 그 페이즈를 약간 뒤로 밀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페이즈 뭐 여기 복소수 뭐 마이너스 J 하면 이게 파이만큼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죠? 2분의 파이만큼 2분의 파이만큼 그 페이즈를 이렇게 조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곱했더니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보강간섭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빔을 만든 겁니까? 이게 빔을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빔을 어떻게 뭐 컨트롤하는 건 아닌데 사실상의 효과는 빔포밍이랑 사실은 똑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겐 빔포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트랜스미터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미터 안테나가 베이스 스테이션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뭐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냥 보내면 그냥 보내니까 뭐 멀티패스 막 맞고 가겠죠. 뭐 바닥 튀겨서 가고 막 정신없이 가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그냥 보내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복소수를 이렇게 곱해서 보내면 C라는 복소수를 곱해서 보내면 더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리시버에서 뭐 보강 간섭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숫자를 곱해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디렉션을 만드는 거냐? 디렉션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정확하게 예전에 하던 그 빔을 만드는 것 같은 약간 좀 구별이 되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통칭해서 전부 다 이런 테크닉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4G나 5G나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떤 복소수를 곱해서 보내는 거예요. 네. 복소수를 곱하고 물론 이제 복소수를 곱하는 건 사실은 그 베이스밴드 시그널 프로세싱이죠. 그래서 복소수를 곱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실은 코사인하고 이제 사인 마이너스 사인을 곱해 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보내는 거죠. 그죠? 복소수를 곱하는 작업은 사실 그 인페이즈 시그널하고 쿼드러처 시그널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베이스밴드에서.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 네, 빔포밍이라고 해요. 네, 빔포밍. 네, 지금 할 일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는 마이모 빔포밍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뭔지 보자. 근데 마이모 빔포밍은 크게 봐서는 이 알겐 빔포밍의 한 종류고 사람들은 다 빔포밍이라고 그냥 불러요. 근데 그게 예전에 그 레이더 같은 데서 하던 이게 빔의 디렉션을 컨트롤하자 이거 하고는 좀 약간 좀 다른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이모 빔포밍은 스페셜 멀티플렉싱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보내고 싶은 심볼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곱해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여기는 V1을 곱하고 여기는 뭐 V2를 곱하고 여기는 VMT를 곱해서 그래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내고 안테나 1, 2 이렇게 쭉 해서 보내고요. 채널 H를 만나겠죠. 만나서 들어오면 여기서 뭘 곱하냐면 U1의 컨주게이트를 곱하고 리시버 안테나 2에 들어오면 U2의 컨주게이트를 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MR번째 안테나죠. 예, 들어오면 UMR의 컨주게이트를 곱하고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다 이걸 더해가지고 예, Y라는 걸 만들어내요. 물론 뭐 백그라운드 노이즈는 있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거 수식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y가 u 벡터의 허미션 h 곱하기 v의 x. 요 x는 스칼라입니다. 이건 벡터가 아니에요. 이건 스칼라고 마찬가지로 y도 스칼라죠. 하나밖에 없죠. 예, 하나밖에 없고 플러스 u 허미션의 n 벡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U 허미션에서 이 U 벡터는 뭐고 V 벡터는 뭐냐? 요거는 이 U 벡터가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냐면은 U의 요건 뭐냐면 U의 네, first column이에요. 네, 그리고 V벡터도 V의 first column이에요. 그러면 UV는 뭐냐? 아까 얘기했었죠.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에서 H라는 matrix를
우리가 이미 매트릭스를 항상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U, 시그마의 V 허미션으로 이렇게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걸 SVD라고 하죠.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시그마는 이렇게 diagonal matrix가 되는데 이 시그마 1 하고요. 시그마 2 이게 쭉 해가지고 몇 가지 나와요. 시그마의 rank of h까지 나온다 그랬었죠. 그렇죠? 예. 근데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게 랭크 요거까지 그 싱글 밸류는 전부 다 0보다 큽니다. 예. 0보다 크거나 예, 크죠. 예. 요 랭크까지니까. 그 나머지 싱글 밸류들은 다 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넌제로 예. 0이 아닌 그런 싱글 밸류들을 소팅을 쭉 해요. 그러면 이 시그마 1을 제일 큰 걸로 잡아주는 거죠. 소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예, 그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그거에 해당하는 그 첫 번째 컬럼 그걸 가져와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웨이팅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V의 첫 번째 컬럼을 가져와서 이렇게 트랜스미터에서 이렇게 웨이팅을 줘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 가장 SNR이 맥시마이즈 되고 사실 다이버시티가 다이버시티 오더를 어디 얼마만큼 얻을 수 있냐? 다이버시티 오더를 MT 곱하기 MR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죠. 다이버시티 오더가 이 정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패스가 몇 개예요? 실제로 패스가 하나, 둘 쭉 해 가지고 MR개. 그죠? 다시 그 안테나 2에 대해서 트랜스미터 안테나 2에 대해서 또 몇 개예요? 네, MR개. 그죠? 안테나 마지막 거에 대해서 또 MR개죠. 그죠? 네, MR개니까 MT 곱하기 MR개가 아, 최대 다이버시티 오더가 되겠구나. 왜냐면 어쨌든 심볼을 우리가 하나 보내는데 이것이 갈 수 있는 패스가 모두 몇 가지예요? 네, MT 곱하기 MR개니까 다이버시티 오더가 왠지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잘 된다.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마이모 시스템을 뭘로 쓴 거예요? 내 하나의 심볼을 정확히 보내는 데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법들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LTE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테크닉이에요. 왜냐면 LTE는 기본적으로 뭐 유튜브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목적이었고 사실은 그게 킬러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냥 에라 놔두면 별 상관이 없어요. 네. 에라 나면 뭐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서 뭐 중간에 네모 박스 하나 뭐 이상하게 나오겠죠. 근데 그거 상관없거든요. 보는데.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뭐 텔레서저리 같은 거. 그죠? 예. 그러니까 URLLC에서 Ultra 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인데 Ultra Reliable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 Reliable 하다는 건 당연히 뭐랑 관계된 겁니까? 그렇죠. 다이버시티랑 관계된 거니까. 이런 기법들이 매우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5G에서 URLLC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URLLC에서 UR은 사실은 Diversity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Ultra Reliable 하려면 뭐 무선통신에서 할 게 Diversity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Special Multiplexing을 쓰는데 우리가 CSIT가 안 된다. 트랜스미터에서 채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y 벡터가 h 곱하기 x 벡터의 n 벡터인데 x 벡터는 지금 여러 개를 보내는 거죠. x1, x2 서로 다른 자 이럴 때 어떻게 디텍션 하겠는가? 그러면 뭐 ML 디텍션이 있겠죠? 옵티멈 디텍션. 옵티멈 디텍션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떤 X 해트를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Argument에 minimize에 X 벡터에 Y 벡터에 Y 벡터 minus H X 벡터 뭐 이렇게 해서 찾아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y 벡터 그렇죠? 그러니까 노이즈 에너지를 미니마이즈하는 어떤 걸 찾아낸 거니까 물론 여기서 보시다시피 h는 어떻게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CSIR 그렇죠? 리시버에서는 h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은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X의 캔디데이트이 몇 개입니까? 보면은 16회면은 16 곱하기 몇 개 있는 거죠? 16의 MT승. 근데 이게 256QAM 같은 거 쓰면은 우리가 몇 번 이걸 계산해가지고 뒤져야 되냐면 이게 될 수 있는 즉 X 해트가 될 수 있는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뒤지면 256의 MT승이잖아요. 그죠? 예, 이러면은 트랜스밋 안테나가 많을 때는 예,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니까 사실은 리시버 디자인이 쉽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리니어 리시버 를 구현을 할 수도 있는데 무슨 뭐냐면 어떤 y라는 걸 받았을 때 어떤 g라는 행렬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리니어 리시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행렬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행렬을 통과시켜서 뭔가를 한다고 만들어 보자. z라는 거를. 그래서 리니어 리시버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zero forcing 리시버가 있는데 zero forcing 자, zero forcing 리시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좀 전에 z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g라는 어떤 zero forcing matrix에다가 y를 곱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 x하고 g의 zf 매트릭스하고 요 n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이 매트릭스가 뭐냐면은 h의 예, 허미션의 h의 인버스의 h의 허미션 예, 이렇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요. 요거 전체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 무어 펜로즈 뭐 연구자 이름일 거예요. 예. 수도 인버스라고 합니다. 수도 인버스 of h 그러니까 h의 역행렬인데 예. 일반적으로 역행렬을 구할 수는 지금 없잖아요. 왜냐면 y가 지금 hx 더하기 n 이런 상황인데 이 h가 지금 뭐예요? mr by mt죠. 예. 그러니까 이게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정사각형 행렬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인버스는 존재하지 않죠. 역행렬은 원래 정사각형 행렬일 때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행렬이 없는데 근데 원하는 게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h가 있어서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숴버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양변에다가 h 인버스를 이렇게 곱해서 h 인버스의 h의 x 더하기 h 인버스의 n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h 인버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니까 h가. 그러면 이런 거 즉 여기다가 요거가 그러면 여기 원하는 건 사실은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드는 건데 그럼 그러한 것이 있느냐? 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h가 예,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더라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 수도 인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도 인버스를 딱 곱하면 그냥 인버스가 되는 게 바로 보이죠. 그죠? 여기 딱 보면 여기 이거에다가 지금 요거 딱 h 곱하는 순간 여기에 h가 이렇게 써지는데 그럼 바로 인버스가 앞에 있으니까 그죠? 예, i로 바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앞에 이제 그 채널에 의한 어떤 이펙트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 H에 대한 이펙트를 다 없애버릴 수 있고 여기 노이즈 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zero forcing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노이즈 인핸스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노이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앞에 것만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여기 있는데 아 너 이거 보기 싫다. 요 놈을 죽여라. 어떻게 하냐? 수도 인버스를 양변의 앞쪽에다 곱한다. 그러면 이게 사라진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 것만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뒤에 거는 그대로 살아남죠. 예. 그래도 어쨌든 이거를 이 zero forcing을 하고 나면
지로 포싱 하고 나면 어때요? 네. MTK의 시소 채널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미모 채널이 마찬가지로, 왜냐면 이건 벡터니까, 벡터고 이것도 벡터니까 결국은 따로따로 하면 되잖아요. 각계격파.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즉 X 이걸 찾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거 그죠? X의 뭐예요? MTK인가요? 네. MTK에 대해서 디텍션을 하는 게 문제인데, 자,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죠? 이게 다 16KM 심볼이라고 하면 이게 뭘까? 이걸 디텍션 하는 건데, 이걸 한꺼번에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X1에 대해서만 찾고, X2에 대해서만 찾고, 따로따로 각계격파가 가능하죠. 이 구조에서는, 이 구조에서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각계격파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각계격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H가 살아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노이즈 인핸스먼트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쓰냐면 리니어 리시버 중에, 이것도 리니어 리시버 중에 하나예요.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 리시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앞에 거를 줄여서 MMSE라고 해요. 그러니까 MMSE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그냥 신호 처리의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MMSE 리시버가 뭐 하는 거냐면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Z라는 걸 만들자. 왜냐면 리니어 리시버라니까, 리니어 리시버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행렬 곱한다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MMSE 어떤 행렬을 곱해 주는 겁니다. Y 벡터에. 우리가 받은 게 이제 리시브드 벡터가 Y인 거죠. 이게 리시브드 벡터잖아요. 자, 리시브드 벡터가 Y일 때 어떤 걸 곱해주는 거죠. 근데 이 GMMSE는 어떻게 찾냐면 MMSE는 말 그대로 MMSE니까 네, 이렇게 한 거를 그 MMSE 매트릭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뭡니까? 어떤 receive vector y에다가 g를 잘 곱해 가지고 x랑 굉장히 가깝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뭡니까? 요게 에라죠. 그죠? 여기 제곱을 했으니까 스퀘어드 에라가 되는 거죠. 예. 네. 민을 취했으니까 민 스퀘어가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미니마이즈 하니까 여기 미니멈.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M 여기 스퀘어, 그러니까 여기 S.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 센스에서 누구를 찾는 거냐면 G를 찾는 거죠. G를. 그래서 G라는 매트릭스를 잘 찾아가지고 최대한 X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찾아보면 결과가 이미 잘 나와 있는데, 이 G, MMSE 이 매트릭스는 뭐가 된다고 알려져 있냐면 SNR 곱하기 I 플러스 SNR 곱하기 H 허미션의 H의 인버스의 H 허미션 이렇게 된다고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유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SNR이 굉장히 커질 때, 예, SNR이 굉장히 커지면은, 자, SNR이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SNR이 굉장히 커지면 여기서 네. SNR이 무지하게 커졌으니까, 이건 스칼라예요. 무지하게 커졌으니까 얘가 거의 안 보이겠죠. 그죠? 네, I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지하게 크니까. 네, 그러니까 G의 MMSE가 어떻게 바뀌어요? SNR이 무지하게 클 때는 SNR 곱하기 다시 SNR H 허미션의 H의 인버스의 H 허미션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버스니까 이거랑 날라가고 H 허미션 H 인버스의 H 허미션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뭡니까? 네. 수도 인버스죠. 그죠? 네. 무어 펜로즈의 무어 펜로즈, 이건 뭐 무어랑 펜로즈랑 두 명인지, 두 명이겠죠? 뭐 왠지 뭐 공동으로 한 것 같은데, 무어 펜로즈 수도 인버스죠. 수도 인버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노이즈가
SNR이 크다라는 건 뭡니까 이게? 노이즈가 작다는 얘기예요. 노이즈가 작다는 얘기는 노이즈를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노이즈를 무시한 게 누구였습니까? 아까 리니어 리시버 중에 Zero Forcing Receiver는 노이즈를 신경을 쓰지 않고 만들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냥 각계격파가 목표였기 때문에 앞에 붙어 있는 그 매트릭스를 죽여버리는 게 목표였거든요. 노이즈는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SNR이 무한대로 갈 때는 이건 뭐예요? 노이즈 신경 안 써도 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MMSE 리시버는 뭐랑 똑같이 나와요? 네. Zero Forcing Receiver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MMSE 리시버 Zero Forcing Receiver보다는 성능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MMSE 리시버를 구현을 하는 게 당연히 성능이 더 좋고요. 네. 그런데 SNR이 클 때는 결국은 MMSE 리시버는 Zero Forcing Receiver랑 같아지는 거죠. 5G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5G는 이제 5G 그 New Radio라고 해가지고 5G NR이라고 하거든요. 네. 별게 아니라 New Radio입니다. 그래서 뭐 알아둘만한 거는 일단은 컴포넌트 캐리어가 네. 컴포넌트 캐리어 밴드위스가 최대 400MHz죠. 근데 보통 최대로 다 써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LTE에서도 컴포넌트 캐리어 밴드위스가 20MHz인데 사실은 뭐 10MHz여도 되고 예, 5MHz여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용하는 거는 거의 다 20MHz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5G 쪽에 그 컴포넌트 캐리어 밴드위스는 이제 400MHz로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하기 때문에 예, 그보다 훨씬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할 때 컴포넌트 캐리어가 사실은 어그리게이션 하는 캐리어가 10MHz 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20MHz의 그런 배수로, 그러니까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서 요거 하니까 20 하니까 40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하는 그 밴드위스 컴포넌트 캐리어가 뭐 10MHz 짜리고 내가 쓰는 게 또는 20MHz 짜리면 합치면 30MHz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5G NR에서도 그러니까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똑같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맥시멈 밴드위스가 무려 6.4GHz까지 늘어날 수 있고, 원래 LTE의 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원래 20MHz짜리 5개 해가지고 100MHz가 최대였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뭐 그 릴리스 13 나오면서 또 뭐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네, 제가 알기로는 32개까지 예,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2개까지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할 수 있다라는 그거는 그 ISM 밴드까지 치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LTE 뭐 U라고 하나요? 그 unlicensed라고, 그러니까 자기 밴드위스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와이파이 밴드위스까지 자기가 이제 같이 치고 들어오겠다라는 그거가 이런 이제 테크닉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 ISM 밴드 같은 경우는 국가에다가 경매를 하고 사는 밴드가 아니니까 그것까지 이제 치고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까지 대비를 하면은 그 컴포넌트 캐리어 개수를 32개까지 해가지고 그럼 최대로 하면은 얼마 됩니까? 20MHz에 32개니까 640MHz까지 LTE에서도 네, 되긴 하는데, 뭐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 LTE Advanced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릴리스 10에, 그러니까 3GPP 릴리스 10 이 표준안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처음 나올 때는 그 컴포넌트 캐리어 개수가 최대 5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할 때 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이용을 하면은 100MHz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 LTE Advanced, 이 Advanced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릴리스 10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3GPP 릴리스 10 네, 이 표준안에서 LTE Advanced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LTE가, 그러니까 3GPP 릴리스 AC 요게 이제 LTE고요. 예, 여기 LTE고 예,
릴리스 10이 이제 LTE Advanced인데 이 LTE Advanced를 그냥 단순히 LTE가 발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뭐 하셔도 되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ITU에서 먼저 비전을 그린다 그랬죠. 그렇죠? 예, 비전을 그릴 때 그 비전을 그린 그거를 4G는 뭐라 그랬냐면 ITU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IMT 예, Advanced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4G는 IMT Advanced라는 표준이 있어서 이 4G는 이런 걸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Advanced가 사실은 이 돌림자가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3GPP 처음에 LTE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 사람들이 이거 4G라고 안 불러준다고 그랬죠. 지금도 예. 3.9G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1가비패스가 안 됐었나? 뭐 하여튼 그 이 ITU에서 이야기를 했던 IMT Advanced가 만족해야 될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그 최대 속도 1가비패스인가 뭐 그거를 만족을 시켜가지고 진정한 IMT Advanced다라는 의미에서 이 Advanced 돌림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물론 지금은 뭐 릴리스 지금 3GPP 릴리즈가 어디 나오고 있냐면요. 지금 거의 16이 거의 파이널라이즈 되는 단계입니다. 15까지 나왔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그 뉴머럴로지 예. 뉴머럴로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5G. 예. 5G NR에서 뉴머럴로지 얘기를 할 때 Subcarrier spacing이 15, 예, 30, 60, 예, 120도 있네요 보니까 예,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예, 120까지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주 low latency를 원할 때는 이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Subcarrier spacing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밴드위스가 이렇게 있는데 예, 밴드위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굉장히 패킹해가지고 하면은 뭐예요? 예, 이거는 예,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좁아지면 타임 도메인에서 넓어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서브캐리어가 차지하는 이 밴드위스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타임에서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예,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요거는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작죠, 그죠? 예, 작으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넓어지기 때문에 이 OFDM 심볼 길이가 길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low latency 상황에서 못 쓰는데 예, 이런 거는 이제 low latency 상황에서 쓰려고 한다. 그 다음에 massive MIMO에 대해서 제가 좀 못한 게 있는데요. 네,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합시다. 예, 이번 학기는.